안녕하십니까, 서미입니다. 오늘은 테이블 어렌지를 만들어 보겠는데요. 테이블 어렌지를 리스트를 이용한 테이블 어렌지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제가 미리 작업해 놓은 그 곱슬버들로 그 지금 리스트를 만들어 놨거든요. 그러니까 곱슬버들로 이렇게 잡으셔가지고 라운드를 만들고 서로 자연스럽게 얽히도록 만들어주시면 되고, 서로 그 연결을 하실 때는 와이어를 하셔도 되고, 여기에 보시는 케이블 타이로 해서 쉽게 서로 간에 이렇게 그 나무 줄기까지를 연결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곱슬버들 우선 리스트를 만들고, 여기에 잎새난을 자연스럽게 이렇게 줄을 타듯이 그렇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여기 유칼립투스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곡선을 이루면서 자연스럽게 물을 흐르듯이 그렇게 해주시면 되고, 그 안에 이제 꽃을 꽂기 위해서 글라스 튜브를 여기 안에 꽂으시고, 그러니까 플레임 안에 이렇게 꽂으셔도 되고, 이제 여기가 빠질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케이블 타이어를 엮어서 이렇게 고정을 시켜주시면 됩니다. 여기에다가 이제 밑에 그 리스트에 어울리는 얇은 낮은 수반을 얹어주시고, 그 안에 이렇게 오아시스 플레임 폼 넣어주시고, 그 다음에 그 위에 리스트를 자연스럽게 얹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오늘 준비한 꽃이 여기 소구, 노란색 소구, 그 다음에 약간 색깔이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들어간 카네이션, 그 다음에 흰색 스토크하고 핑크 보라색 스토크,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그린 소재로 밑가림 하기 위해서 요즘에 많이 쓰고 있는 이렇게 소나무나 유칼립투스, 그 다음에 약간의 봄 기운 포인트를 주기 위해서 뭐죠? 보리수를 준비했습니다. 그다음에 꽃은 약간의 색깔이 약간 지금 보시면 파스텔 톤과 비슷한데, 약간 강렬하면서도 약간 은은한 분위기가 나는 색깔로 선택을 했습니다. 우선은 글라스 튜브에는 카네이션을 꽂을 건데요. 카네이션을 한이 정도 크기로 꽂으셔서 글라스 튜브에다가 꽂아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게 너무 그 플레임 틀에서 밖으로 벗어나지 않는 정도로만 그렇게 해주시면 되고, 카네이션이 피지 않은 부분은 이렇게 잎을 살살 이렇게 만지셔가지고 활짝 핀 모습으로 연출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한두개 정도 여기다 꽂아주시고, 키높이를 약간 다르게 해서 리듬감을 살려주시면 돼요. 그래서 카네이션이 약간 크기 때문에 여기를 전체로 다 카네이션을 덮기에는 곱슬버들의 리듬감을 방해시킬 수 있는 요인이 크기 때문에 약간 하늘거리는 스토크나 아니면 소극을 한번 꽂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흰색빛이 나는 스토크를 너무 길지 않게 스토크를 꽂아주시고, 이렇게 해서 전체 라운드를 펼쳐서 꽂는 게 아니라, 지금 가운데 오아시스 플레임이 있기 때문에 이쪽에서 나오는 꽃, 그 다음에 바깥에서 나오는 꽃이 있기 때문에 전체를 하지 마시고 이렇게 양쪽 사이드에만 이렇게 꽃을 꽂는 형식으로 해서 약간 리듬감과 여러 가지가 약간 어울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가운데 부분에다가 이제 색깔이 약간 좀더 파스텔 톤을 연출해서 안에서 나오는 듯한 느낌을 주시면 되는데, 저는 보라색 스토크, 그다음에 핑크색. 이거는
약간 밑에서 나오는 듯한, 그 안에서 나오는 듯한 느낌을 꽂아주시면 꽂아주시고. 핑크색을, 여기 안에 있는 꽃이 너무 높다 보면 바깥에 있는 꽃이 죽게 되니까 약간은 낮게 그룹핑 처리해서 꽂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안에 있는 꽃이 약간 이쪽은 이렇게 밖으로 벗어나듯이, 그다음에 약간의 바깥에 있는 꽃들이 있기 때문에 이 꽃과 이 선이 이렇게 같이 어울릴 수 있도록 그렇게 꽂아주시면 되고, 안과 안에 있는 꽃과 밖에 있는 꽃이 일치할 수 있도록 같은 카네이션을 한두 송이 정도만 키높이를 약간 달리해서 꽂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꽂아주시고, 흰색을 좀더 앞에 부분에 꽂아주고, 이렇게 꽂으셨으면 약간 노란색 부분을, 이렇게 너무 컬러풀하면 좀 약간 얼핏 보면 촌스러울 수도 있으니까 약간만 포인트로 살려서 밑에서 숨은 게 나온 듯한 느낌을 주도록 이렇게 꽂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주시고 이제 그린으로 마무리를 해주셔야 되는데요. 그린으로는 바깥에를 같이 감싼 같은 톤으로 너무 뭉쳐있는 듯한 느낌을 주지 않기 위해서 그린으로 중간에 메꿔주시고, 그 안에 있는 오아시스가 보이지 않도록 그린 소재를 이용해서 메꿔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그린으로 긴 소나무로 저는 다 이제 오아시스가 보이지 않게 다 꽂아주시고, 이제 그 리스틀 안에서 여러 가지 색깔의 꽃들이 이렇게 나오는 듯한 느낌을 이제 갖추고 있는데, 이제 마무리 작업으로서 이렇게만 놓으면 약간 꽃들이 앞에만 있고 이 프레임이 서로 움직임을 따로 볼수 없으니까 약간 유동적인 느낌을 더 연출하기 위해서 이런 아스파라거스를 통해서 약간 푸르고 약간 선을 줄수 있도록, 바깥으로 선이 같이 흘러넘칠 수 있도록 같이 이렇게 옆으로 꽂아주셔도 되고, 양 사이드로 넣어주셔도 되는데, 오늘은 약간 언밸런스로 한
한쪽 면에서만 흐를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마무리 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만든 걸 다시 설명을 드리자면 곱슬버들이 움직임성이 좋은 소재이기 때문에 곱슬버들로 리스트 먼저 틀을 만들어 주시고 형태가 완성된 상태에서 잎새람과 유칼립투스를 이용해서 같이 리듬감과 약간의 그린 톤으로 메꿀 수 있게끔 이렇게 틀을 만들어 주시고 그틀 안에 이렇게 글라스 튜브를 다 이렇게 고정을 시켜 주셔가지고 여기에도 꽃을 꽂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되고 그 안에 오아시스 폼을 이 수반 밑에다가 놓으셔서 이제 같은 색깔 계열로 파스텔 톤으로 같이 이 안에서도 꽃들이 서로 이렇게 조화를 이룰 수 있게끔 약간의 그룹핑과 색감 조화를 잘 매치시키셔가지고 꽂으시고 마지막으로 이 율동선을 더 주기 위해서 리듬감을 주기 위해서 아스파라거스로 흘러 넘치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